왔는데 티켓을 끊어야 된답니다. 티켓은 쌍업한 깁, 네, 2만 깁을 줘야 됩니다. 저쪽에서 결제를 하고 저기서 QR코드를 찍습니다. 저기서 2만 깁을 구입하고요. 저기서 티켓을 QR코드를 딱 대면은 문이 열립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푸시산을 올라가면 된답니다. 아, 동네 푸시도 돈 내고 가네요.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무료가 아니었어요. 푸시산 계단이 몇 개인가요? 왔다. 자, 푸시산에 가고 있습니다. 푸시산 정상에는 뭐가 있을까요? 싸싸. 네. 어디서 왔는지 젊은이들이. 와우. 푸시산. 해지는 석양을 보러 가는데 좀 이른 것 같긴 합니다. 이 안에도 사원이 있나요? 불상이 두 개가 딱 있네요, 이렇게.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내려오고 있습니다. 푸시. 와, 푸시. 푸시산. 푸는 산이란 뜻입니다. 푸시. 자유여행은 시간이 많고 좋은데 돈이 많이 듭니다. 왜냐하면 단체 여행을 하면은 요금이 쌉니다. 한 번에 많이 가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자유여행은 개인이 혼자 다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. 실수도 많이 하고요. 요번에 아주 라오스 루앙프라방은 자유여행으로 왔습니다. 여기 좀 오니까 이게 뭐인가요? 관리실인가 봐요. 관리실 있고 토일렛 화장실이 저기 있습니다. 불상이 저기 있습니다. 토일렛 저기 끝에가 있네요. 푸시 스투파 185m를 더 가야 된대. 185m. 푸시 높이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동네 공원인데 여기는 또 관광지다 보니까 요금을 받네요. 2만 깁. 지금 해가 질력이라 5시 20분입니다. 5시 20분. 지금 해가 조금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봐야 됩니다. 아이씨. 싸싸. 푸시. 어우. 루앙파방에 왔으면 푸시는 꼭 와봐야죠. 아따. 거의 뭐 70~80%가 다 외국인입니다. 할로, 사바이디. 푸시 185m가 이렇게 멀어. 디드니오 마운트. 푸시 get its name from old La Frog story. 예, 여기는 스토리가 있는가 봅니다. 아, 저 길을 따라서 올라왔습니다. 이제 계속해서
올라갑니다. 이제 한 절반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. 저기는 무슨 공연하는 소리가 들리네요. 오늘 루앙프라방의 첫날 밤을 여기서 보낼 겁니다. 루앙프라방. 예, 이만길 입장료가 이만길입니다. 개인이 왔을 때, 단체로 왔을 때 여기 갈 수 있나? 예. 오, 거의 다 와갑니다. 한 절반 온 것 같아요. 아, 해가 저기 지고 있습니다. 해, 선셋. 현재 시간은 5시 예, 23분 오후 5시 23분 예. 근데 밑에서 봤을 때는 조그만한 산인 줄 알았더니 직접 와보니까 꽤 올라가는데요. 这个地还是大黄我带到吗它的真黄了这个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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黄
여기 아마 라오스하고 중국하고는 좀 친해요. 그래갖고 중국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옵니다. 예. 푸시 아메 아까 점심을 카오삐약 국수를 먹었더니 배가 좀 고픕니다. 이제 푸시를 내려가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푸시 완전 동네 루앙파방의 트레이드마크. 어 까올리 자 정상에는 사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아, 정상이 다 왔습니다. 근데 여기는 no smoking. 와, 푸시 정상입니다.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석양을 보러 저기 줄 섰네요. 이야, 석양을 보려고 딱 시간 맞춰 와버렸네. 저도 선셋 석양을 한번 찍어볼까요?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석양을 찍으려고 모여버렸네. 자, 나도 한번 가까이서 찍어볼까요? 아, 여기 자리 비었어. 오! 야나 저 앞에 있는 거는 메콩강 메남컹 메콩강이고요. 선셋 아, 푸시에서 본 석양입니다. 푸시 예뻐 예뻐 지붕도 예쁘고 오 여기 좋아. 오 산세 사원이 있네요. 정상 부분에는 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.
메콩강과 루앙프라방. 그 선셋 석양을 보려고 사람들이 겁나게 많은데 저도 마침 비엔티 안에서 미니밴을 타고 왔는데 시간이 딱 맞네. 이야 큰일 날 뻔했어. 못 볼 뻔했어. 안 그러면 내일 또 와야 되니까 지금 일정이 바쁘거든요. 자, 이것은 아까 저쪽 올라온 길이도 양쪽에 이렇게 있던데, 예, 한국의 그 뭐죠? 거시기 똑같네요. 양쪽에 문을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. 문을 지키는 거 이제 절에 가면은 그 이 푸시 사는 불상으로 그리고 이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. 여기도 보니까 불상이 왼쪽에 있어요. 일곱 개 머리가 있고 저기 서 있는 불상 그리고 저쪽에는 누워 있는 와상 불상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와상 불상이 누워 있는 불상이 이렇게 있네요. 네. 와상 와불이 이렇게 있습니다. 와불 바로 왼 후문 모두 다 입장료를 받는 바위 안에가 불상 파프타 후 불상이 있습니다.